한국 아이돌 그룹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우크라이나 여성 참가자 9명이 군무를 선보입니다. 한국말 가사도 따라 부르며 표정 하나하나까지 정식 아이돌 그룹 못지않습니다. K-POP을 사랑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직장인이 모인 태국 참가팀. 그룹 이름도 K-BOY. 태국에서는 첫 본선 참가입니다. 이들의 연습 무대를 본 다른 본선 참가자들도 박수를 보냅니다. 가창력으로 본선에 오른 참가자도 있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얼음들의 한국어 가사를 거뜬히 소화하는 폴란드 참가자는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하는 것이 꿈입니다. 세계 75개 나라 180개 팀이 참가한 예선을 거쳐 본선 무대에 오른 건 단 12팀. 프랑스와 에티오피아, 미국, 쿠바 등 12개 나라 참가자들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14개 K-POP 대회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K-POP 본고장에서 선보이는 자신들의 무대를 위해 이들은 이 시간에도 땀 흘리고 있습니다. K-POP을 향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땀과 열정이 담긴 무대 창원 K-POP 월드 페스티벌은 모레 저녁 7시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고 KBS 공식 SNS 라이브로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